화학자 프리츠 하버의 경우는 질소와 수소로 이제 암모니아를 합성하는 방법으로 심각한 측량 부족 문제를 해결해가지고 노벨 화학상까지 받았는데 제1차 세계대전을 일으키는 배경이 되기도 했죠. 이 아이러니인데 이 과학이 어떤 의도로 만들어져서 어떻게 쓰이느냐 양날의 칼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들 나라에 뭐 논란이 되고 있는 과학의 이슈가 있나요? 터미네이터라는 영화를 보면 이제 사람을 죽일 수 있는 막 로봇 같은 그런 것들이 나오고 그런데 이제는 미국에서 좀 논란이 되는 이제 로봇 개발이 이제 이른바 킬러 로봇인데요. 미국은 원래 사실 전쟁터나 그런 상황에서 로봇을 많이 사용해 왔어요. 뭐 무인 폭격기도 일종의 로봇이라고 그렇죠. 볼 수도 있고 뭐 지뢰탄을 이제 막 찾아서 또 이제 제거하는 그런 것들이 있지만 이번에는 이제 공격 기능까지 생겼다는 거를 생각하면서 과연 이런 거를 이제 윤리적인 문제를 일으키는 게 아닌가라는 얘기가 있고요. 그리고 현재 사실 한반도에도 이런 킬러 로봇이 이미 도입된 거 있거든요. 그래서 그 비무장지대를 보면 거기에 SGR-1이라는 게 이제 이미 배치가 돼 있어요. 뭐 감시, 정찰, 뭐 그리고 이제 공격 기능까지 있는 그런 킬러 로봇이죠. 예전에 나왔던 로보캅이라는 영화에서 그 이렇게 총 쏘는 멋지게 보였어요. 뭐더라 그 이름이? 예, 뭐 똑같다. 하진 걔 로봇인 줄 알고. 아, 이건 얘가 개발한 거 아니니? 아, 안 됐어요. 그, 이것도 SNS 봤는데, 네? 그 드론에 총 붙여 쏘는 거 봤어요, 영상? 그 일반인이 드론에다가 총을 연결시켜서 쏠 수 있게 만든 거예요. 어허. 그러니까 그걸 실험을 하는데 되는 거예요. 이 킬러 로봇 개발을 두고 특정 재래식 무기 금지 조약. CCW에서 비공식 전문가 회의가 있었답니다. 최근에 스위스 제네바의 UN에서 열린 바 있는데요. 로봇 주제로 회의한 건 처음이래요. 자, 우리가 한번 해보죠. 전투형 킬러 로봇의 개발은 막아야 한다. 뭐 어차피 생산무기 만드는 거나 킬러 로봇이나 허용돼야 된다. 자, 킬러 로봇을 허용하자. 하나, 둘, 셋. 그러세요. 오, 타일러. 후순이? 후순이랑 타일러 둘. 이 전쟁이 일어나면 킬러 로봇을 이용할 때 누구를 상대로 이용하겠어요? 사람을 상대로 이용하겠죠. 다른 킬러 로봇으로 상대로 하지 않겠죠. 네. 그러면 기계와 사람을 같은 다툼에 버리면은 당연히 기계가 이기죠. 이 사람이 죽고. 다 생각해보세요. 사람을 죽이는 목표로 만들어진 기계가 잘못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죠. 그 기계를 만든 사람과 그 죽는 대상이 둘 다 죽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위험해요? 그러면은 무기를 생산해서가 안 된다는 입장이신 거예요? 무기와 킬러 로봇은 다르잖아요. 무기는 사람이 들고 싸우는데 근데 여기는... 킬러는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만 알아서 해요. 그래서 그렇죠. 자기가 총을 맞아도 상관없어. 어차피 사람이 안 죽었으니까. 그치. 한 얘기 하나 그래서 있어요. 그건 무기와 다른 거죠. 네. 일단 이렇게 보면은 전쟁할 때 로봇을 쓴다는 얘기잖아요. 로봇을 총을 썼는데 감정이 없잖아요. 실제로 전쟁할 때 사람들이 싸울 때 감정이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는 정신병 걸리거나 뭔가 되게 장애가 생기잖아요. 정신적인 장애. 네. 그래서 무기를 만들면 나는 그 선택을 기계한테 맡기는 거잖아요. 아니, 혹시 그 로봇 잘못하면 어떻게 되는 줄, 어떻게 되는 거예요? 누가 책임지는 거예요? 전쟁 때는 그 군인들 잘못을 되게 많이 해요. 사는 잘못 죽이고 그럼 뭐 이런 그 마사클 같은 것 되게 많이 생겨요. 네. 그 로봇들 그 죄책감이 없으니까 죄책감이 없다. 시작하면 끝까지 죽이는 거예요. 네. 그럼 인간이면은 시작하면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아이들이 조금 많은 것 같은데 여자도 그렇죠. 조금 많은 것 같은데 그래서 멈출 수도 있어요. 근데 로봇은 끝까지 갈 것 같아서 근데 인간 생명이 지금 추행한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런 로봇을 만들면 인간 생명이 그 가치가 떨어질 거예요. 그치. 그래서 사람들이 쉽게 전쟁 시작할 수도 있어요. 전쟁을 쉽게 할 수 있다. 그렇죠. 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이제 그런 기계를 만들잖아요. 대부분 이런 기계를 사용하시는 나라는 돈 많은 나라들이에요. 아하. 그래서 만약에 이제 세계 전쟁이 일어나면 그런 사람들은 무조건 그런 힘을 갖고 이제 약한 나라를 무조건 다 죽을 거예요. 그게 어떻게 전통적인 무기와 차이가 있는지는 모르겠는 거죠. 그러니까 돈이 많은 국가들은 더 많은 무기를 만들고 그러는데 로봇을 개발한다는 건 이제 우리가 군인을 파견했을 때 그 군인들이
이제 죽을 확률을 떨어뜨리거나 아니면 이제 생명수를 좀 아낄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 아니, 그러니까 군인의 생명을 위해서 이제 전투 로봇을 만든 건데. 그렇죠. 그 전투 로봇으로 전쟁하다 보면 더 많은 인명이 살상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군인의 생명은 아끼는데 또 다른 인간인들의 생명은 내. 그렇죠. 그렇게 생각해 보세요. 정확성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그러니까 이미 뭐 얼굴을 인식하는 기술도 있고 또 GPS 다 있는데 그러면 정확도가 얼마나 높아서 민간인을 민간이 못 느낄 정도로 킬로봇의 역할이 그럼 되게 검색할 수 있는 거죠. 기계는 사람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기계는 하나만 명령시키면 하는데 그렇죠. 거기서 에러가 나잖아. 그럼 크게 나. 우리 핸드폰도 문자 같은 거 보낼 때 안 가다가 한꺼번에 뺄뺄뺄 다 들어오는 것처럼 그것도 그냥 나가고 죽이면 죽는 거지. 사람도 미칠 수 있지만 기계가 고장나면 하나 더 얘기하자면 요즘에도 어떤 나라들이 아직 핵 있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은 나가사키 이후로 핵을 쓰는 나라는 없었잖아요. 그 한 실수에서 인간들은 더 좋은 지식을 얻는 거잖아요. 그 킬러 로봇이 사람을 죽였다 그런 사례 생기면 우리는 이제 아 이건 좀 아니다 이건 쓰지 말자. 그 사람이 죽을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각하는 거 있잖아요. 근데 테러리스트의 경우를 생각해봐요. 테러리스트 단체가 그 킬러 로봇을 살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테러리스트 단체 중에서는 죄 하나도 없는 사람들을 많이 그렇지. 죽이려고 하는 그렇죠.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미 우리가 로봇을 일상생활에 적용하고 있잖아요. 막 무인 자동차, 뭐 아니면 뭐 신호등, 코딩이나 해킹으로 해가지고 그런 이제 로봇들을 이제 조정하는 것보다 이런 인프라적인 시스템만 컨트롤할 수 있다면 그게 순간 끝나는 거잖아요. 국가가 돌아가지는 않은데 이게 그러니까 정말로 그게 킬러봇의 문제이냐 그것보다 더 근본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로봇이 되냐 안 되냐까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이 질문이 사실 킬러로봇이 이제 사람들이 죽이는 거 그거 문제 되는 거 아니라고 봐요. 저는 더 근본적인 문제예요. 모든 사실 과학 기술의 문제죠. 어떻게 보면 그냥 사용 문제예요. 이 기술이 어떻게 사용될 건지. 모든 과학 기술들이 다 똑같아요. 그렇죠. 뭐 맞아. DNA 복제나 아니면 뭐 스마트폰이나 뭐 진짜 다 그래요. 다 마찬가지죠. 맞아요. 그러니까 타이가 초반에 그 세미한테 물어봤잖아요. 혹시 이제 전체적으로 무기 개발 막아야 하냐고. 그거 핵심인 것 같아요. 막을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막자고 해도 막을 수 없는 거고. 그냥 제가 그 알베르트 아인슈타인 명언 중에 되게 좋아하는 거 있는데 그런 얘기 했었어요. 내가 그 3차 대전을 어떤 무기로 싸울지 잘 모르겠는데 4차 대전은 인간이 다시 돌과 그 뭐야 막대기 들고 싸울 거라 싸울 것이다라는 그런 얘기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무서울 거고 그만큼 우리가 그거 잘 조절해야 되는 거죠. 3차 대전이 나면 모든 게 다 없어질 것이다. 이런 생긴감은 우리한테. 그치. 자, 또 다른 논란이 있을까요? 네, 중국에서 세계 최초 인간 DNA 유전자 편집이 됐어요. Yeah? 이런 게놈 편집인데, 게놈? 게놈? 게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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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놈 편집인데, 유전자에 아이유 나오고도 불러요. 그 수정란 검사해 보면 무슨 문제 생기면 이런 기술로 문제 있는 유전자를 그냥 자르고 정상적인 유전자도 남게 나중에는 정상적으로 자랄 수 있게 하는 그 기술이에요. 아 근데 지금 이 기술 그렇게 완벽하지 않아서 중국에서 지금 중단하는 상태에 있다고 들었는데요. 아 근데 중국에서 반대한 사람도 많아요. 왜냐면 이런 기술 만약에 나중에 완벽하게 발전되면 원하는 그냥 인간도 만들 수 있는 상황까지도 될 수 있다고 해서 더 위험하다 이런 말도 있는데 그래서 지금 중국에서 완전 논란하고 있는데요. 자 그럼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네. 생명공학 발달이 항상 인간의 존엄성과 부딪히는데요. 네. 이 유전자 편집이 질병 예방을 위한 연구 단계이긴 하지만 조만간 맞춤형 아기를 만들어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성격도 외모도 부모가 원하는 성격, 부모가 원하는 외모로 만들어낼 수 있다. 뭐 키, IQ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외모, 성격 네. 모든 걸 편집할 수 있는 눈, 코, 입, 다리 길이, 점의 위치 성격. 자 표결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네. 자 그렇다면 과연 DNA 편집을 할 수 있다면 이세를 낳을 때 활용을 하겠다 아니면 절대 안 하겠다 활용을 해보겠다 그 기술을 지금 나왔다면 하나 둘 셋 호 호 니콜라 유타 안드레아스 기호 사용하겠다 네 명입니다 우리 중
왜요? 저는 외부에서 가져오는 유전자보다 제가 이미 갖고 있는 유전자 중에 제일 좋은 거를 선택해서 아이 낳을 수 있었다면 아. 그 선택을 할 것 같아요. 그 있잖아요. 게임, 어떤 그 RPG 게임 시작하면 캐릭터 하나 있잖아요. 내 옆에 뭐 힘, 그 다음에 뭐 스피드, AI 그거 나오잖아요. 그치. 근데 리로 이렇게 계속 누르잖아요. 좋은 거 나올 때까지. 어. 모든 거 좋은 걸로. 아니, 외부에서 들어왔기 때문에. 그치. 그러니까 아, 그럴 수 있겠네. 키는 신영이 형, 아, 그렇게 할 수 있어. 여기, 그리고. 됐어. 하지 마. 세상에는 아이를 태어날 때 완벽하게 디자인. 그 디자인 할 수 있으면 장애 없이 외모하고 키. 다 하고. 그리고 제가 제 아이를 가장 좋아하는 기회 주면 천국이 돼요. 만약에 그 엄마나 아빠가 막 자기가 갖고 있는 병이 있었다고 해요. 그런 거 당연히 있으면 애기한테는 주고 싶지 않잖아요. 빼고 싶죠. 네. 맞아요. 그러니까. 근데 그런 거를 이제 굳이 편집해서 해야 하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저는 그렇게 할 수 있으면 물론 다른 사람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고 그러면 추가적인 기능이나 그런 거를 이제 넘는 수준까지는 안 될 거라는 보장은 없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유전자를 편집하면 코비 뭐 인구의 반 정도? 키가 크고 잘생기고 똑똑하고 일도 잘하는데 우리에만 그러면 제 아이는 자별을 많이 받고 일자리 못 찾고 그렇죠. 힘들게 삽니다. 그거는 근데 어떻게 보면은 자연이 자연스럽게 균형 잡는 과정에 참견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우리는 식물이 하면 안 돼요. 그렇지. 그리고 이제 방금 니콜라이 크론 얘기했잖아요. 저는 그런 생각 항상 언제 듣냐면은 키움이 형이 좋아하는 걸스그룹도 네.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컨셉트 다 비슷하고 그래서 제가 오히려 매력을 잘못 느끼는데 혼자서 약간 목소리 조금 신기해도 조금 이상해도 피아노 치면서 노래하는 이진아 보면은 훨씬 더 매력을 느낄 수 있어요. 이진아, 시간아 천천히. 아니요. 무서운데 여기. 저는 유전자 변집을 다른 차원에서 보고 있는데 미국 그 킬러 로봇보다 더 미친 짓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기계를 만드는 건데 이거는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계는 유연성이 없어요. 그냥 하라는 대로 하는 건데 사람은 못된 생각을 하고 악한 행동을 하게 하면은 더 악한 행동을 할 수 있는데 이거는 더 기계보다 더 심하지 않죠? 모든 사람들이 다 그냥 내 아들은 어떻게 생겼는지, 어떤 모습이, 무슨 키가 나오는지, 모든 이런 걱정하고 있는데, 사실은 다음 세대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옛날부터는 그 인간이 항상 자연스럽게 진화해 왔잖아요. 그리고 지금부터 모든 DNA 그냥 비슷하게 만들면, 앞으로 우리 모르는 질병이나 모르는 바이러스가 되게 쉽게 전염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DNA 다양성이 얼마나 중요해요. 아일랜드 그러니까, 기근이 그런 문제 때문에 생겼던 거잖아요. DNA, 같은 DNA. 감자를 쓰다 보니까 한꺼번에 이게 다 파괴가 돼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많이 죽어갔던 그 얘기도 있는 것 같아요. 그 아이가 자라서 사람이 될 텐데 그러면 그 유전자를 그렇게 변집하기로 한 것이 저라면은 그 사람의 권리에 개입한 건지 나중에 소송이 생길 건지 그렇죠. 아빠 너 나 이렇게 만들었는데 나 이렇게 태어나고 이런 생각 안 한다 나 이렇게 완벽하게 태어나겠어 사실은 제가 하고 싶은 말 다들 거의 다 했는데요 듣는 건인데요 추가요 듣지 말까요? 몇 가지? 사실은 방금 전에 예. 한 가지? 사실은 우리 만약에 이런 기술을 이용하면 나중에는 제 아들 아니고 다른 사람 아들일 것 같아요. 아, 장현 씨는 나랑 똑같은 아들 낳고 싶죠? 아니. 제 능력으로 아빠 나오는 아들. 제 능력으로 올라가는 문제를 빼겠지. 아들. 하지 마라. 이런 산업이 잘 되다 보면 약간 모형들이 생겨요. 이런 사람처럼 하면 잘생긴 거고 이런 사람처럼 하면 잘 팔리는 거고 그러면 사람들이 똑같아져요 그리고 인간의 욕심은 진짜 어디 끝인지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 영화 있잖아요 The Island 섬 스칼렛 요한슨 맞아요 스칼렛 요한슨
이완맥을 내 좀 극단적인 예인이지만 어떻게 보면 내가 원했던 결과가 안 나왔을 때 그런 단계로 네, 생명 전업성에 대한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science and technology 그거는 기술과 과학 네. 적당히 쓰면 진짜로 우리한테는 큰 도움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그냥 지나치게 쓰면은 I think it turns into insanity. 네, 맞습니다. 정신이 나가는 거죠. 야, 근데 너무 훌륭하게도 영어를 섞어서 쓰시면 네. 한국말을 거의 정확하게 하세요. 그렇죠. 유도를 일단 넣어야 돼. 본인이 통역을. 왜냐면 네. 저는 여기 다 공감할 거예요. 저는 영어로 생각해서 지금 우리나라 말을 번역해서 나오는 거기 그렇죠. 때문에. 타일러는 우리말을 하고 영어로 생각을 하고. 까먹었어. 자, 얘기를 좀 많이 나눠봤는데 어쨌든 뭐 이게 논란이 어느 게 옳다 틀리다라고 지금 단정을 내릴 수는 없겠지만 끝까지 우리가 지켜야 되는 건 인간의 존엄성입니다. 인간의 존엄성 문제만큼은 반드시 지켜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로봇 하나 놔두고 토론해서도 재밌었겠다. 그렇죠. 나 없애지 말아요. 그것도 옛날 로봇이야. 누가 없애지 로봇이야. 이게 로봇의 건부이야. 그런 편견을 버려. 그게 왜 맨날 삐리비리가 안 그래. 이게 언제 접근해? 이거 너무 심해지, 이거. 안 해. 너무 심한 건 오늘. 이게 같이 가야 돼, 괜찮네. 아, 웃겨. 위에 봐야 되네. 자, 이제 마지막 평균 해보겠습니다. 네. 제58회 비정상회담 청년회 안건. 과학발달이 결국 인간을 파멸로 이끌 거라 생각하느냐. 비정상인가요? 비정상이다 생각하신 분들은 버튼을 눌러주세요. 하나, 둘, 셋. 눌러주세요. 과학발달이 결국 인간을 파멸로 이끌 거라 생각하느냐 비정상인가요? 비정상이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버튼을 눌러주세요. 하나, 둘, 셋, 눌러주세요. 자, 원래는 다섯 명이었죠? 세 명으로 줄었네요. 카를로스, 표세무, 알베르토. 네. 이번 안건은 정상입니다. 네. 어떠세요? 너무 좋았어. 너무 즐거웠고 오늘 많은 거 너무 배웠고 네. 이 친구들이 난 텔레비 보면서는 진짜 한국말 잘하는 그거 떠나갖고 너무 많이 연구도 하고 준비를 많이 하죠. 준비를 되게 많이 하는 거 같고 아 근데 너무 즐거웠어요. 네, 예. 또 한 번 기회가 되면 감사합니다. 예. 자, 국회의원 총회 정상회담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정상인들은 그날까지 정상인 듯 정상인 정 같은 너